아파트나 빌딩 옥상에 이런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통신사들은 중계기를 설치한 건물에 임차료를 내야 하는데, 통신 3사가 6년 넘게 담합해 이 돈을 깎아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옥상을 통신 장비 설치용으로 빌려주고 통신사로부터 해마다 수백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아파트 공동관리비 등으로 쓰이는데 주민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SK가 오늘 얘기하고 갔는데 똑같은 조건이고, 심지어 어떤 단지는 그냥 SK하고 KT가 LG한테 위임할 테니까 LG한테 알아서 하세요라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주민들은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냈고, 5년간 조사 끝에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담합이 시작된 건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 4G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쟁적인 중계기 설치로 임차 비용이 급증하자 통신 3사 담당자들은 이른바 막걸리 회동을 가졌습니다. 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신 뒤 임차료이나 공조를 선언한 겁니다. 담합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임차료가 높은 8,300곳을 중심으로 6년 넘게 이뤄졌습니다. 2014년 통신사당 평균 558만 원이던 연간 임차료는 2019년 오르기는커녕 464만 원으로 94만 원 깎였습니다. 임차료를 못 내리겠다고 하면 장비를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아예 다 같이 빼버린 곳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 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 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에 과징금 20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통신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